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E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어이구, 교수님. 네. 아, 제가 바느질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옷이 네. 지금 반팔 쪽에 천이 메롱하고 있어요. 메롱. 네. 이런 거 챙겨드려야죠. 안 봐? 관심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갖고요. 왜 그러세요? 두 분 같이 다니시면서. 그러니까요. 아, 앞으로 좀. 이제 좀 다니지 말고 같이 다니지 말까요? 서로 이렇게 미워하지 마시고 네, 사랑하며 네,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도 네. 미주알 고주알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월요일에는 한 주 동안의 핫한 이슈 확인해보고 있고요. 월가에 있어서의 핫한 이슈 확인해보고 있고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수요일은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보고 있습니다. 목요일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미국 주식 관련된 궁금증 확인해보고 있고요. 금요일은 한 주 동안의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확인해봅니다. 자, 오늘은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란 주제에 걸맞은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또 뭐 국내 시장에서도 그렇고요. 네. 가는 종목들은 뭐 집콕주, 언택트, 재택근무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에 걸맞은 ETF가 최근에 출시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한마디로 재택근무를 바로 영어로 풀었으면 일한다는 워크, 네. 어디서부터 from, 네. home, 집. 홈이거든요. 네. Work from home이라고. Work from home. home. WFH입니다. 심벌이. 그러니까 이런 심벌이 발음은 어렵지만 work from home은 바로 나오는 말이거든요. 아니 근데 보통 집에서 공부한다고 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 에서 하면 at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네. from이라는. 네. 그래서 재택근무란 그런 거를 ETF를 만든 운영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거가 한 달 반 전에 신청을 해갖고 SEC 네. 금융감독기관에 신청해갖고 허가 나서 진짜 신상이고요. 단독입니다. 단독. 단독. 신상. 네. 여러분 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만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신상 ETF. 네. 예, 아직까지 지난주 시간. 목요일 날 첫 거래가 됐고요. 아, 2월 25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딱 일주일밖에 안 됐고 저희가 수요일 날마다 ETF를 소개가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수요일 날. 아니 어떻게 좀 그 신상으로 나온 ETF가 핫합니까? 좀 인기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 운영사가 드렉시온이라는 곳인데 네네. 이게 아시아 쪽에 홍콩 기반하고 싱가포르에 네.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워낙은 각종 ETF 3배짜리가 그렇죠. 전문이었는데요. 아. 이제 3배짜리보다는 이제 진심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다면서 거의 처음으로 3배짜리 아닌 오리지널로 테마틱, 그러니까 테마형 ETF를 처음 출시한 게 바로 워크 프롬 홈입니다. WFH. 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는 재택근무가 더 많이 되시죠.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지금 보면 재택근무의 트렌드를 먼저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거의 반 가까이 재택근무에 대해서 미국은 많이들 좀 실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43%가 일한 적이 있다라고 보니까요. 한국은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준비하면서 네. 한국 분들은 안 될 것 같아요. 한국은 약간 일단 프리랜서 네. 문화가 미국보다 그렇게 많진 않고요. 네, 그렇죠. 직접 회사에 나와서 하는 경우들이 더 많죠. 결제 받으러 한국은 네. 약간은 네. 높은 분들이 불안해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무조건 회사에 아니에요. 나와야 한다. 네. 밥 먹으러 갈 때 혼자 가도 안 하고 네. 맨날 혼나서 불러서 혼내고 이러고 싶은데 혼낼 사람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약간 뭐 그런 식으로 또 아니, 진짜 높은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좀, 예. 높은 사람일수록 다 불안해요. 마음에 안 들어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재택근무. 좋아, 좋죠. 일단 네. 편하게 일할 수 있고 네. 사실 막상 회사에 나와서 했을 때 굳이 일을 회사에 나와서 해야 하나? 이런 생각 냉정히 보면 그렇게 필요 없는 사람 많아요. 굳이 앉아 있을 필요 없는 사람 진짜 많아요. 아, 누구를 치면 모르겠지만 하여간 예. 예. 사실 미국 인구의 사실 적지 않은 숫자가 지금 이미 재택근무 중인데 무려 800만 명이 하고 있다니까 상당히 많이 하는 건데 가까운 일본은 최근에 이제 거기는 도장 문화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재택근무할 때 이 결제를 못 받아갖고 하지 말아야 해서 지금 이제 안타깝지만 재택근무 안 되고 있지만 미국은 대부분 다 전자 서명이 되면서 약 800만 명이 하니까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이런 재택근무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맞고 이번에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재택근무가 크게 불편하지 않은 그런 직업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맞습니다. 깨닫게 돼요. 근데 네. 제가 만약 기업 입장이라면 재택근무하는데 오히려 근무에 있어서 큰 필요가 없다 하면 이 장소를 제공하는 데 드리는 비용 그리고 나와서 우리가 휴지 한 장 쓰고 화장실 물 한 번 내려도 그게 다 돈인데 다 돈이죠. 그걸 집에서 하게 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줄일 수 있는 비용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진짜 제가 거예요.
여도냉크님 괜히 개수스러운 게 아니라 사업자 마인드, 사업자 마인드. 사업자 마인드에다가 이런 진행자가 세상에 없다니까요. 아, 왜 그러세요? 진심이에요, 진심. 오늘 끝나고 제가 입금해 드릴게요. 아, 진심. 제가 그 조금 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가 네. 미국에서도 전세에서 가장 비싼 지금 도심 내 빌딩 아파트 빌딩 이런 게 비싸고 네. 거주지가 보통 원베드룸 같은 경우가 5,000불, 6,000불 막 하거든요. 비싸죠. 그 이유는 전부 다 그 안에서 모여서 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돼요. 네. 직주근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구글 같은 경우가요. 올 연말까지 필요 없는 사람, 나오고 싶은 사람 다 집에 살아 그랬어요. 아.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한 특히 구글은 직업군들은. 집에 살려니까 뭔가 노트북도 새로 사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인터넷 좀 빠르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1,000불씩 조례했습니다. 너희들 단 거 계산서 갖고 와라 해줄 때 1,000불 해줬고요. 보안 관련해서도 더 넓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감동받아. 아,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도심에 사무실이 비잖아요. 그럼 우리 식으로는 공실률은 높아지죠. 그쵸. 부동산 가격에 하락의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특히 도심 공간, 사무실 공간. 그러니까 그런 사무실 공간을 주로 하던 리츠가 다 떨어지고 그쵸. 있어요. 그게 분명히 이유가 있고요. 특히 잘 나가는 쇼피파이 몇 번 소개드렸잖아요. 쇼피파이는 영원히 재택근무를 선언했어요. 영원히. 퍼머넌틀리. 네. 그게 하나의 큰 대세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재택근무란 관련된 뭐 ETF가 됐건 그런 관련 주식이 됐건 간에 분명히 저는 이유가 있고 절대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리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절반 정도 되는 기업들은 계속 유지하겠다 하고 있는데 이걸 또 악용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일단은 뭐 집에서 일했더니 그냥 나오지 마라. 계속 거기 일을 해라. 그러니까 그 하면서 일단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그 직장 직원들이 악용을 하거나 그렇죠. 회사에서 악용을 하거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친구를 굳이 출근 안 시켰는데 회사가 잘 돌아가네 하면서 예. 약간 이게 그 정리액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불안해지죠. 나오기 때문에 불안하죠. 약간 불안한 분도 계시겠지만 맞아요. 이건 미국 얘기라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일단 ETF의 특징을 좀 보시게 되면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심벌이 WFH입니다. 그 딱 약자만 딴 거죠. 네. 디렉시온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 6월 25일 날 첫 거래 시작했고 현재는 $50. 아, 잠깐 우리가 그 $40 이벤트 하려면 조금은 $10 더 보태야 되는 네. 예, 약간 그런 좀 주가가 높고요. 그 6월 말일까지 이벤트였었는데 네. 연장돼서 9월 30일까지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제가 홍보 대상입니다. 그렇죠. 확실합니다. 빠른 정보 확실합니다. 네. 또 운용 비용이 높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지만 0.45%로 높지 않은 그다음에 이제 네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원격 통신, 사이버 보안, 문서 관리, 클라우드까지 그런 회사를 뽑아서 41개를 구성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어떤 회사가 들어가 있는지는 잠시 후 저희가 네. 상세하게 네. 보여드리기로 네. 하겠고 관련한 부분 하나씩 좀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클라우드는 사실 재택근무에서 꼭 필요하잖아요. 뭐 어쨌든 뭐 그런 문서나 내용을 공유해야 서로 네, 일이 맞아요. 가능하니까. 그걸 저희도 보통 내부적으로 네. 그 공유 문서함인가요? 올려놓고 같이 하고 있죠. 예전에야 USB 꽂고 했지 지금은 그게 아니고 클라우드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클라우드로 업무를 할 거고요. 특히 네. 이제 우리 직원도 그 프리미엄 영상 하지 않습니까? 다 클라우드 올려놓고 퇴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 클라우드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잠깐 저도 언급했듯이 사이버 보안인데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서는 사실 우리가 보안 관련해서 뭐 관련된 프로그램 설치하고 하면은 가능하지만 재택을 하게 되면 그 각각의 컴퓨터에 다 연결된 진짜, 보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거죠. 사무실에 있으면요. 사무실이 사실은 원하면 그 자리마다 IP를 부여해갖고요. 이 친구 그리고 본인만 매치만 시키면 되는데 사실 재택근무라는 거는요. 자기 집에서만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스타벅스 가서 일할 수도 있고요. 있죠. 아니면 자기 여행 가서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IP나 이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술이 A라는 직원이, 홍길동이라는 직원이 진짜 맞냐. 그거 핵심이거든요. 하긴, 그럼 약간 뭐 안면인식이나 뭐 홍채인식이나 뭐 그런 식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다 녹아져 있는 거죠. 그런 유명한 기업들, 본인을 확인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기업 중에 여기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증권사가 제가 보기엔 더. 그죠, 금융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이 보안을 걸어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웬만하면 이게 타인은 접속이 안 될 정도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 관련해서도 뭐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는 더 중요하게 되고 관련된 기업에 있어서도 관련해서 매출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더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관련해서 보면 온라인 프로젝트나 문서 관리, 뭐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얘기하면서 집에서 이제 재택근무 하려면은 이제 회사에서 유료로 다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집에서 하려면 또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 그게 거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잠시 전에 말씀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큰 드라마를 한 시간짜리 만드는 작업을 한다 그러면 수많은 세세한 프로젝트를 많이 하잖아요. 똑같은 1시간짜리 드라마를
다양한 곳에 동시에 들어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 어도비의 그런 그룹 프로젝트 한 달에 뭐 200불짜리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하는 거죠. 작업도 동시에 프로젝트 문서 관리도 동시에 그런 것들을 가능해 주는 것들이 저런 것들이죠.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게 잘 구동되게 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렇죠. 이걸 제가 이제 이 회사를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토땡 회사가 토땡이요? 토땡이라는 회사가 토스? 네, 토스. 토스가 지금 여기에 딱 맞춰 있는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아까 얘기했지만 원격 통신, 집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출퇴근도 심지어 자유로운. 그다음에 집에서 할 때 보안이 딱 돼 있는. 그다음에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국식의 어떤 회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돈을 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게 일단 제가 트렌드라고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사실 뭐 아까도 제가 이제 사업가 마인드 기업의 오너로서 내가 생각한다면 이런 비용을 부수적으로 줄이고 집에서 이제 일을 물론 이제 직원들이 집에서도 열심히 일해야겠죠. 예, 그렇죠. 이제 그걸 또 악용해서 뭐 땡땡 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이런 재택근무 문화가 더 많이 확산이 될 텐데 관련해서 ETF WFH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기업들이 지금 있나요? 가장 비중이 많은 기업이 보니까 사실 저는 여기 지금 5위권 내 종목에서는 준비디오 외에는 좀 생소해요. 그다음에 아마존까지 아마존은 네, 이제 아마존. 10위권 내 내려가고 저희가 아마존 있고. 그 저희가 고객입니다. 저희 고객 저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아마존의 클라우드 웹, 클라우드를 이용하면서 AWS 네네. 아마존이 개인보다는 기업이 많이 쓰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사용감 맞고 돈 내니까. 근데 나머지 기업들 지금 트윌리오, 뭐 아바야 홀딩스 뭐 이런 기업들은 사실 제가 좀 생소한 기업들이 많아요. 트윌리오 한번 소개해 주시죠. 트윌리오는 아시겠지만 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라서요. 네. 메시지 보내가는 연락할 수 있는 아까 있지만 뭔가 연락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잘 나가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시고라는 기업이 보일 거예요. 네. 그 네 번째요? 네 번째인가? 네. 요거는 이제 통신 장비 회사고요. 아. 요런 것들 모여 있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ETF가 생각보다 그렇게 인기가 이제 원래 그렇죠. 출시가 되기 전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오기만 해라 할 테니까 했는데 막상 나왔더니 포함된 종목들이 막상 나오고 났더니 다 생소한 거예요. 이거 뭐지 하면서 트윌리온 아는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갑자기 또 아마존 알거든요. 준비도 알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실제 그 출시하기 전보다 인기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준비디오나 아마존이 포함된 ETF는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이제 클라우드 얘기할 때 제가 이제 방송 전에 또 CLO 이야기 드리면서 클라우드 그래 좋은 건 알겠어. 그래서 관련된 ETF CLO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니 근데 이 기업들은 대체 뭐 하는 기업들이지? 내가 이걸 정말 투자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가 있는 그 12위의 종목들이 제가 보면 아마 미국 주식 많이 하신 분도 3개 이상 알기 쉽지 않습니다. 생경한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만약에 진짜 그냥 재택근무가 잘 될 것 같으면 그냥 ETF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집콕주라는 이름으로 뭔가 만들었으면 조금 더 폭넓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게 사실 또 재택근무의 하나의 수혜주라고 보면 지금 재택근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집에서 뭘 한다고 보겠지만 그 집 자체를 들어서 시골로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시골로 가져가면 홈디포가 또 짱이거든요. 뭐 집 고쳐야 되고 막 뜯어 고치고 뭐 그 부수적인 게 너무 많죠.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데 약간의 그 PC 위주의 이런 포트폴리오 구성하다 보니까 인프라 관련해서 맞아요. 인프라 관련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의아한 기업들이 많고 그래서 약간의 최근에 그 주가에 대한 올라감도 없고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CLO 같은 경우에도 상장했을 때 그렇게 시장에서 집중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코로나19가 만들어낸 그런 이슈 중에서 CLO에도 포함이 됐는데 이 종목도 관련한 이 안에 있는 기업들이 유명해지거나 아니면 관련해서 기업들이 좀 매출을 많이 내면은 뭐 뒤집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우리 교수님은 한 3,000개 아신다고 그랬나요? 기업이? 아, 300개 정도 알죠. 300개. 제가 허세가 약간 섞여 있는데 300개를 제가 잘못 발음. 제가 300개 알고 합쳐 봤자 60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어차피 미국에서 거래할 종목들이 8,000개 되거든요. 그 나머지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여기서 얘기하면 트윌리오 딱 하면 트윌리오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나 딱 보고 싶잖아요. 정말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을. 물론 찾아보면 나옵니다. 구글에 딱 가시면 쫙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실적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기업을 모르더라도 일단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트윌리오 찍고 물론 옆에다가 이익을 쳐서 뽑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 영웅 글로벌 피게 되면
한눈에 딱 보이거든요. 네, 그걸 보시면 끝난다. 06 화면이었죠. 네. 06. 네. 아마 하나 볼까요? 네. 네. 하나 트윌리오만 볼까요? 네. 트윌리오를 보시게 되면 일단 트윌리오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기업이 아니고요. 네.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매출하고 그 차트를 같이 한번 놓고 보시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어떤가요? 좀 보여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과거에 제가 어떤 거였냐면 뭐가 생각났냐면 네. 쇼피파이 있지 않아요? 쇼피파이요.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쇼피파이가 쭉 올라가는 모습. 네. 똑같이 정말 대단한 기업이 아름다운 기업이네요. 아름다운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딱 보시게 되면 매출과 주가가 똑같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저기서 지금 이 활용하는 법을 하나 오늘 서비스로 알려드릴게요. 이 그래프를 항상 보실 때는요. 자꾸 주가 뭐 몇십일선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네네. 0606에서 매출, 특히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성장주로 매출을 보시는 게 맞거든요. 주가랑 매출을 같이 보시는데요. 항상 매출은 계속 올라가는데 주가 떨어질 때 있죠. 그때가 매수 타이밍인 거죠. 그러니까 작년 가을부터 올 초반까지가 지금 매수 타이밍이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올라가는 구간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좀 알죠. 한 네 종목 정도 알거든요. 트윌리오도 알고 사실 옥타라는 회사가 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어디서 사더라도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그 서비스로 옥타 같은 데서 보안 쓴, 관련된 네, 회사군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포티넷이 해킹 방지하는 거 다 봤던 그런 회사들이고 네. 근데 아주 쉬운 거 하나 있어요. 저 오늘 했던 모든 그런 네 가지 업무 있잖아요. 그걸 대부분 다 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회사죠? 이때부터 필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하는 회사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그렇게 그게 오늘 사상 최고가 같고 오늘도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쉬운 것은 여러분들 근처에 있다. 맞아요. 딱 그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다 가지고 있고 관련해서 네. 클라우드인 애저. 네. 핫하죠. 뭐 아마존과 함께 뭐 양대 산맥을 쌍두마차 양대 산맥을 이루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이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 이 WFH라는 ETF를 소개해드린 건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재택근무나 지금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뭐 집콕주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데 이게 신규 상장 됐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생경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러분이 뭐 영어문 통해서 각각 종목의 티커를 좀 검색하셔서 관련한 종목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고 공부해 봤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도 이 기업의 매출이나 이 기업의 하는 일들이 앞으로도 각광을 받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서시면 이 종목에 대한 투자를 좀 고려해 보시는 거지 그냥 좋다던데 그냥 재택근무 관련된 ETF라던데 하면서 투자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대단하십니다. 이런 뜻을 받들어 갖고요. 새로 나오는 ETF를 다 여기서 네. 분석해서 말씀을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예, 뭘 하면 좋은지 안 좋은지. 앞으로도 예. 우리 두 분과 함께 뭐 새로운 종목 ETF 트렌드 관련해서 미국 주식 관련해서는 미주알 고주알이 꽉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